감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 웰컴. 야외. 오늘은 실내. 추워서. Welcome. Come here. Where are you from? I'm from Austria. 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혼자 오셨어요? 네, 오늘 혼자 왔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 네, 정말입니다. 아, 좀이 아닌데 한국에 오신 지 몇 년 되셨는데요? 35년. 35년. 아, 세상에. 주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탁주 한번 먹을게. 어떤 거요? 탁주. 아, 뭔지 알지? 막걸리 탁주. 예. 아, 저보다 더 한국인 거 있으신데. 예. 혹시 매운 거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아, 매콤. 매콤하게 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맵게 안 해도 돼요. 적당히. 적당히 매울게. 적당히 매울게. 아이스크림. 어떻게 혼자 오신? 여기 근처에 세미나 있어가지고. 세미나? 예. 여기 혹시 직업을 물어봐도 되나요? 네, 제가 한의사예요. 한의사? 어머머머. 한의사는 한국 분들이 많이 하는. 그렇죠. 너무 독특하시다.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한의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가 그 당시에 뭐 동양철학이나 뭐 태권도나 약간 무술도 관심 있고 불교에도 관심 있고 뭐 이런 저 부분 관심 있어서 한번 동양의 나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한국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면 한의학을 공부하려고 한국에 온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한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 있을 생각이 있었는데. 한국에 관광 왔다가 한의학의 매력을 느끼신 분은 처음 봐가지고 일단 음식을 좀. 네, 맛있어 보이네. 와. 아, 그래도 조금이요. 살이 많은 애들 좋아하거든요. 쭈꾸미 낙지. 셰프님 매운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있대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팬들이 좋아하고. 예, 제 사장님이신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외국이시네. 오스트리아 분이신데 한의사. 이게 말이 되는 정말요? 아니, 앉아보세요. 아니, 양의사가 아니고 한의사. 우리 팩셰프 고생이 많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장사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난 올라 그랬지. 그랬더니 손님들이 아니 얼굴도 산잔했네. 눈이 빨간 게. 내가 그냥 맛있게 드시라고 그랬더니 잠깐 앉아서 얘기 좀. 아,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잔까지 준비한 거야. 우리 세 명이 올 줄 알고. 뭐 먹고 싶어서는 아니고 잔하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 컵에. 네. 반갑습니다. 네. 굳이 저 드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따라주는 거 난 됐다고. 아니 손님이 그럴 리가 있겠어. 아니요 그러면 여기 한의사 오스트리아 출신 우리 한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저희 한번 보세요. 술을 먹은 것 같아요? 냄새 맡아보면 알지. 예? 아니, 잠깐만요. 예. 예. 술을 먹은 것 같아요. 예. 그게 별신 하진 않냐? 먹긴 먹었다. 혹시 뜸이나 침술로 좀 빨리 술 깨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어렵지.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약이야.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한국에 오래 사셨죠? 네, 87년 내가 처음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의대를 다니셨어요? 6년 자기 모든 과정 다 마무리하고 국가시험 합격해서 한의사 된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은 한자 공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즘 다 인터넷 발달돼가지고 뭐 문화나 지금은 그렇죠. 사전이나 다 인터넷 딱딱딱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는 다 책으로 봐야 돼. 맞아. 그래서 사전 한 네 개 다섯 개까지 항상 들고 다녔다. 독한 사전, 한독 사전, 영한 사전, 한영 사전, 그다음 오편까지. 오편까지. 그러니까요. 혹시 그러면은 이렇게 맥을 짚는다고 하나? 그래서 맥만 짚여서 현재 저희 상태도 조금 봐주실 수 있나요? 뭐 어디를 뭐 이렇게 만지는? 여기서 네. 왼쪽 팔은 네. 보장육부의 기능 보는 건데 여기 왼쪽에서는 피하고 관련된 장기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심장, 간. 아, 거기 다 있구나. 그다음 심장. 아니, 얘 안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좀 많구만. 제가 원래는 없었는데 이 포차에서 일하면서 저런.
딴 데 가서 좀. 여기는 약간 조심해야 되는 지방 가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있어요. 경영기 힘들진 않았어? 경영기 많이 힘들었죠. 그쵸? 근데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혼자 극복하는 중이에요, 선생님. 여기 아직도 올라가요? 네네. 그렇죠, 매일 바꾸면. 화나실 거예요. 한 번씩 열받으면 그냥 이유 없이. 예, 오늘도 열받았어요. 맞아요. 이유 없이 열받았는데 그냥 들으세요. 아, 들어줘. 예, 지가 들어줘. 참고 잘하는 사람 때문에 안 되지. 약간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부부 상담사한테 가셔가지고 글쎄요. 부부 클리닉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희 부부는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금쪽이 아니에요? 야야 손님 오셨다. 어서 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커플이신가 보다. 어 여기 커플이 많이 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게 메뉴판이고요. 주류만 올리시면요, 거기에 맞는 안주가 나오니까, 예. 막걸리? 막걸리 갈게요. 막걸리. 고맙습니다. 한 대가 있어? 너무 크게 안 하고 좀 작게. 너무 크면 붙이기가 쉽지 않아. 딱 좋네. 어디 사셔요? 저희는 이제 경기도 남양주. 남양주 내가 남양주 사는데. 아 진짜요? 네. 남양 경기도 양평, 경기도 남양주 살아요. 아 양평 진짜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지. 네. 저 엄마도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신혜수? 지금 25살이고 우리가 지금 한 살 어려요. 24살. 애기들이야, 애기들이야. 직업은? 직업은 운동선수예요. 와, 네. 무슨 운동? 물에서 하는 운동. 수상스키. 뭐, 수영 선수? 맞으셨어요. 수상스키. 맞아요. 그렇죠. 북한 네. 쪽이 많잖아. 맞아요. 예. 네. 야, 수상스키예요? 네. 그러면 여기 여자분 같이 수상스키. 네. 엄마. 내가 어쩐지 수상하다 생각했어요. 수상스키 매력이 어디에 있어요? 수상스키 매력이? 일단 체수. 매력이 없나 보다. 아니에요. 많이 든들리는데. 괜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다른 거 사귀기에 대해서 억지로 계속 하고 계세요. 제일 큰 매력은 물 위를 제가 달릴 수 있다는 거. 컨트롤 할 수 있는데 물 위에 뜨잖아. 물 위에 뜨니까 이제 수상이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숙물이 돼서 네. 잘 관심 있는 게 수입은 어떻게 괜찮으신지.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는 이제 아마대 한 대 연봉이 나와요. 오. 네. 그리고 또 따로 부수적으로 뭐 이게 대회 같은 데 나가면 추가적인 게 있는 거죠? 포상금. 아, 대화에서 이제 입상을 하게 되면. 야, 대단하다. 기본. 예? 예? 맥주, 국주, 오케이. 상준아, 이번에는 상준이하고 국주. 자, 책이요. 자. 예, 예. 이것도 책이고. 예, 예. 제가 책일게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씨, 되게 잘하네. 오케이. 아이씨. 국, 군, 합작. 국군합장. 오케이. 알겠죠? 랩사이즈. 확 좋네. 오, 이거 랩으로 싸서? 그 가방에 뭐 이거 하고. 잠깐, 세 분이잖아요, 세 분. 네, 세 분. 여섯 명. 에? 어? 아, 우리까지 여섯 명. 아니야. 그 우릴 거는 이거는 세 개 해봐. 그럼 잠깐 형 같이 술 먹을 거예요. 아니야. 실수했어. 여섯 명 색깔 펴서. 아, 느낌이 안 좋은데. 아니야. 지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고 챙겨주니 이제 배반하지 말고. 좀. 알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네. 920. 여성 세 분이고요.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맥주, 국주도 오케이. 이게 맛있냐? 맛있죠? 네. 잘 오겠습니다. 이것도 잘하시네. 와, 다 직접 하신 거예요? 맛있어. 국주야. 네. 나만 따라와. 어. 선배님 어디 나가시는 건 그냥 좋아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잔 안 챙긴 것 같아요. 잔을 안 챙겼어? 아직 안 갔어요, 오빠? 잔을 안 갖고 왔어. 느낌이 안 좋은데?
안주 안 갖고 왔어요. 여기. 안주 안. 안주 아니 여기 있어. 사장님 배달만. 어. 왜 아까 뭐 뭘 많이 했나 봐 괜히 걱정을 많이 하네. 아니야. 괜히 제. 제가 그만 해보겠습니다. 됐어. 가자. 안녕하세요. 깐초포차에서 왔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성분들이 계시네. 아 그러면 상준이가 할걸 그랬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는 놀러 오셨구나. 난 국주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야 처음 있는 분이지. 아니 뭐 여자들은 그렇게 처음 봐도 아는 사람처럼. 아 그럼 리액션 좋지. 서로 반기는 거야? 아 그리고 뭐 아 이거 우선 하나씩 받으세요. 아, 오, 감사합니다. 아, 이게 가장 고급진 숙취해선 거 아시죠, 이거?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반갑습니다, 손님분들. 아. 가까운 데서 오신 거예요. 식사 안 하셨으면 김밥 하나씩만 드세요. 어, 실례하지만 어, 어떤 관계세요?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제 친구 같고 이제 언니, 친구의 언니 같기도 하고. 아 저는 여기가 동생 같고 여기가 언니들 같아요. 이상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상준입니다. 저 엄청 기다렸어요. 아, 누구를? 와 상준이를? 네. 언니. 어디 사세요? 와 이상준이 그렇게 매력 있어요? 네. 어떤 매력 있어요? 엄청 너무 멋있어요. 멋있다. 제 옷을 입고. 네? 얼굴이죠 얼굴. 역시 얼굴이. 얼굴이? 근데 저 결혼하면 엄마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어? 아, 저보다 연상이에요? 지금 몇 년생이에요? 저 82. 아니, 말해. 75요. 오, 되게 동안이시다. 그럼 거기서 왜? 왜 50? 아니, 그, 아니, 왜 이렇게 젊은 거예요? 너무 놀라서. 예? 저는 어머니를 모셔야 돼요. 효자거든. 아, 그거 가능하겠어요? 아, 연상만. 잠깐만. 결혼을 했냐 안 했냐도 안 물어봤어. 아 결혼을 하셨을 수가 있구나. 아 친구는 없고 남편 있어요? 네. 아이거봐. 네. 아이거봐. 근데 어쩐지 이상준 좋아하더라. 결혼하신 분들이 날 좋아하더라니까. 한번 켰네. 25년? 결혼 25년 됐어요? 이야. 아. 아 근데 잠깐 아이, 설레였다. 그렇지. 아. 되게 민망해한다. 네. 이제 가시죠. 마음 맞는 사람 찾기가 힘들거든. 근데 세 분은 마음이 맞은 거 아니에요. 예전 직장 동료고요. 예전 직장 우리 있다 그러면은 되게 네. 퇴사한 지 1주년 기념으로 누가 누가 퇴사했어요? 셋 다? 퇴사한 지 1년이 됐는데도 셋이 뭉친다는 거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고 어떤 점들이 셋이 맞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있으면 뭔가 질투가 좀 있고 맞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뭉치게 힘들어. 한 명이 빠지면 뒤에서 뭔가가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 그리고 저를 잘 믿고 따라가지고 예.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나저나 우리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얼마 안 있었어요. 먼저 가시고 아 그래. 그래 상준 오빠만 두면 되는 거 같은데 저희 가고 선생님 여기 예. 그럼 있고 재밌게 놀다가 와. 예. 저희가 그럼 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저 참가방도 갖고. 네네 예. 저희 챙겨 가겠습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아. 야 근데 그 수상 스키가 사실 여름 스포츠잖아요. 맞아요. 겨울에는 어떻게요? 얼음 위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얼음. 저 겨울에는 이제 태국이나 동남아, 호주, 미국. 따뜻한 나라에 가죠. 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래도 저희도 그렇고 뭐 다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슬럼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슬럼프 있죠. 저도 슬럼프가 있었는데 한창 슬럼프 온 시기에 남자친구를 만났었어요. 어머,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원래 훈련하던 장소 말고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다른 장소로 좀 옮기고 하니까 슬럼프가 극복된 거고. 네, 좀 재밌게. 하여튼 이런 슬럼프 있을 때 누가 기대할 수 있는 네, 사람 있으면 가장 도움이 돼요. 맞아요.